안녕하세요. 태극단 사무국장 최승원 인사 올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태극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모두 하나의 의병입니다. 우리한테 누가 국가에서 자격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다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곳이 그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싸우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. 태극단은 6.25 때 그 이 납동강 전선까지 우리 국군이 밀렸을 때 서울 이북인 고향문하고 파주군, 지금 고양시하고 파주군에 있던 젊은 사람들, 학생, 그 다음에 교사, 공무원, 거기서 있었던 그 일부의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여갖고서 북한군하고 싸우자 해서 결성된 단체가 태극단입니다. 그럼 태극단의 공적은 뭐냐면은 북한에서 무기 싣고 내려오는 화물열차가 있습니다. 그 화물열차를 선로 끊어서 폭발시키고요. 한강에서는 쌀 실은 양곡수송선 수리탄 넘겨서 침몰시켰습니다. 그리고 이 강제 의용군들, 북한군하고 그 이 빨갱이들이 잡아놓은 북한군에 강제 징용된 사람들, 그 사람들 밤에 기습해서 도망가게끔 만든 이 단체가 태극단입니다. 그러면은 이 누가 봐도 이 태극단은 이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. 조직이 있다 해갖고 조직을 잡아라 해갖고 그 이 빨갱이들이죠. 부역자들이 앞장서서 태극단원들을 밀고 해가지고 그 태극단원들이 고문당하다 어떻게 죽었냐면은 막 그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코 잘리고 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참혹하게 죽어갔습니다.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자기 동료를 빌지 않았습니다. 이런 단체가 이 조직이 태극단입니다. 이 태극단에 대해서 태극단의 정신은 자기 한몸 희생해갖고 나라 살리자, 자유민주 살리자 하는 그 정신이었는데 이 여기 오신 이 모든 분들이 이 우리 그 이 애국 동포 우리 그 이 뭐 동포라고 한 게 낫겠습니다. 애국 동포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 태극단 같은 그 심정으로 같이 한번 자유민주주의 구해보자 하자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아 그리고 저희가 그 매년 그 태극단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추모 행사를 합니다. 그 추모 행사는 언제 하냐면은 올해는 9월 28일 날 합니다. 9월 28일 날 추모 행사에 관계된 내용은 저쪽 왼쪽에 보면은 초청장하고 또 태극단에 관계된 이 브로쇼가 있습니다. 이 브로쇼를 보시고서 좀 시간 나시는 분들이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들이 다른 건 못해드리지만은 하나 뭐 점심은 드릴 테니까는 시간 내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갖고 태극단을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힘을 내봅시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강정국장. 강정국장 어디 계십니까? 저희 집회가 슬슬 마무리에 들었습니다. 저희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단 한 사람도 급여를 받아가거나 일당을 받아가는 사람이 없고 저는 자원봉사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성공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정말 마디게 쓰고 아끼고 또 아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강정국장 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.